2007년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MLB 드래프트를 참가를 했었네요. 맞아요. 네. 멀리 갑니다. 멀리 가네요. 워닝 트랙까지 꽁충 공은 떨어졌습니다. 2루까지 3루까지 뛸 듯 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량은 어떨까요? 3루 헤드퍼 슬라이딩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는 투아웃이 됐습니다. 김원곤 두 번째 타석. 첫 타석 3진으로 물러났고요. 그러나 김원곤이 네. 안타를 뽑아내면서 3루에 있던 살라디노 불러드립니다. 자, 지금은 포수는 바깥쪽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반대 투구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투구가 타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는데 김진찬의 타구가 좋은 코스 안타가 됩니다. 1루 원아웃에 주자는 1루 다른 주자 뛰었습니다. 1루에 볼 연결 헤드 슬라이딩 먼저 들어가고 있는 김진찬 2번 타자 오늘 출장을 하고 있는 박혜민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2루 쪽 땅볼 나주환이 처리하면서 2루에 있던 김진찬은 3루까지 투아웃 3루 타일의 박준표입니다. 그렇죠. 승부하지 않죠. 다음 타자가 지금 최영진 선수거든요. 하네요. 낮게 그리고 볼 2루 세이비에요. 그런데 큰일 있어요. 네. 3루 2루 3볼 왼쪽 3볼에서 공격한 최영진 3루자와 2루자를 모두 홈으로 안내합니다. 홈에 볼 연결되지 않습니다. 2타점 적시타 8회 2사 후에 터진 최영진의 첫 타석 2타점 맞췄습니다. 중견 서피 안타 자 2루까지 도전합니다. 볼 연결 2루에 먼저 들어가는 박찬도 다둥이 아빠이자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주장 양현종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정말 오랜만에 투수 출신 주장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양현종 선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꼈었지만 김흥민 프로 9년째 오른쪽으로 걷어올렸어요. 네. 충분한 거리가 될 듯 우익수가 잡고 3루자는 출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점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 김흥민 희생 플라이. 자, 허삼영 감독이